올 3분기 제조업 실적이 전분기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지식경제회에 따르면 올 3분기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기준치보다 낮은 91을 나타냈고 매출과 내수, 수출 등이 모두 전분기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4분기 전망치는 104를 기록하며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어 경기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크라이나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오는 30일 우크라이나 키예프 현지에서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은 김황식 국무총리의 우크라이나 공식 방문에 맞춰 열리는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동근 상근 부회장 등 민간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코트라는 29일 킨텍스에서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과 함께 한국산업대전 수출상담회를 개최합니다. 한국산업대전과 연계해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 완성기계부터 부품 소재, 중소형 플랜트까지 200여 개사가 참가하며 해외에서는 일본 농기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쿠보타사를 비롯해 해외 바이어 70개사가 한국 파트너를 찾을 예정입니다. 특허청과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지난 28일 2011 올해의 여성발명기업인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여성발명기업인으로는 천연 면직물 제조 방법을 개발한 에코웍스의 고영란 대표와 김치 소스를 개발한 풍미식품의 유정임 대표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3일 포스틸타워에서 제9회 여성발명경진대회와 함께 개최될 예정입니다.